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 이후 논술 일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세종대, 외대, 중앙대, 한양대, 광운대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준비할 것인가? 자,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출 문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할 때 세종대는 120분 안에 두 문항을 푸는 구조로 제시문 개수는 3개에서 4개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400에서 500자 분량의 제시문을 요약, 비교하고 설명하는 거고요. 2번은 800에서 900자 분량의 제시문을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학 작품에 적용 비판하는 문제니까 요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문학 작품에 적용 비판하는 것은 어떤 대학을 좀 연습하면 되냐면 세종대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기출을 다 풉니다. 자, 22 기출부터요, 23, 24 기출을 풀고요, 25 모의까지 풀면 됩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풀수 있으면 예상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유사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유사 기출들을 풀면 되는데, 이때 문학 작품 문제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 있죠. 그게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강의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감을 잡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글자 수도 건국대 문제 2번이에요. 문제 1번은 통계 자료 해석이고 2번에 가면 1100자짜리 문학 작품 해석하는 게 있어서 거의 글자 수 유사니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준비합니다. 다음. 요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대 문제가 아주 깊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통계 자료나 영어 제시문 안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국어나 사회 교과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사회 교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사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회 탐구에 나오는 용어들, 논술 어휘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어휘라고 불리는 사탐의 개념어도 있죠. 두 개의 개념어, 대칭되는 두 개의 개념어, 뭐 기능론, 갈등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런 개념어, 특히 생윤에서 많이 나오니까 생윤에서 나오는 의무론, 그리고 결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논술 의집이라고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빨리빨리 익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이제 외대입니다. 외대는 논술이 쉬워도 너무 쉬워. 90분 만에 풀어야 되는 시간적 압박 빼놓고는 매우 쉽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게 써야 됩니다. 실력이 거의, 뭐 사람들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학생들 실력이. 특히 1번 분류 요약형 있죠? 요 상반된 유형의 입장을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핵심어 중심으로 요약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맞아야 돼요. 그 키워드가 아주 유사해야 됩니다. 똑같거나, 대학 측에서 제시하는 거랑 똑같거나 아니면 아주 유사해야 됩니다. 특히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사용할 때그 단어 잘 잡아내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즉 외대가 논술 시험 문제 되게 많기 때문에 쭉다 풀어보면 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만 풀지 말고 사회계열 풀어보세요. 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1번, 2번은 같아요. 3번에 차이 나는 거는 3번은 영어 제시문 들어가고 여기 사회계열은 도표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 도표의 내용이 영어로 번역된 거고 영어가 도표로 표현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야, 영어 읽을 줄 알잖아. 영어 읽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도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문계열, 사회계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모든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번 비판 평가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외대는 1번 문제가 어렵죠. 1번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산이에요. 1번이 산이고 이 산을 넘고 나면 비판 평가형 아주 수월합니다. 여기 뭐 제시문 1 가나 다라 중에 뭐 하나 사용해서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시문 라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3번은 적용 추론하는 건데 요거는 추론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유비 추론하든가, 인과 추론하든가, 최소한 그런 추론의 형태로 글을 쓰면 됩니다. 원인이나 대안을 추론해내는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사회계열은 경영에서 생기는 문제, 경영학상 문제, 기업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 대안 추론.
아니면 원인 분석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경제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한 의도의 답안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즉 뭐라고? 정답형 논술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답형 논술이니까 정답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양대입니다.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개설된 학과가 있잖아요. 체제가 이제 개설된 학과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90분 안에 1200자를 쓰는 겁니다. 두 개에서 세 개, 보통 한 세 개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현상을 적용해서 추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또는 종합적 분석, 요렇게 같은 부류로 나오고요. 그 다음, 그게 1단계, 2단계가 비교 설명 비판, 요게 2단계, 3단계가 견해 제시, 대안 제시하는 게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니까, 단락이 하나, 둘, 세 개에서 400자, 400자, 400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제시문의 개수는 굉장히 적어요. 제시문의 개수가 딸랑 3개 주거나 많아야 4개 줍니다. 보통 한 3개 줍니다. 그런데 제시문이 엄청 짧아요. 최근의 경향은. 어렵지도 않아요, 제시문이. 그래서 여러분은 제시문 행간을 읽어내야 돼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자신의 견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풍성한 글을 써야 되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풍성하게 쓰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림이나 통계 자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경계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 1번 문제는 600자 내외 어느 논술로 분석형, 설명형으로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경계를 문제 풀려면 수리 논술에서 네 운명이 결정돼. 수리 논술을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풀어 나가야 돼. 1번, 2번, 3번 있고 어느 논술은 30분 만에 풀 수 있어. 자, 다음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인문계열과 경영경제계열이 1번, 2번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경제경영계열 문제 풀어보시고 경영경제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의 1번, 2번을 풉니다. 3번은 계열문항입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 단순하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제 정도로 끝납니다. 3번이 요 20점 배점 돼 있고 여기는 확률통계 확통 나옵니다. 확률통계 문제 나옵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문학작품 4개를 주는데 이게 어려워. 이거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문제 푸는데 1번이 여러분 혼을 빼놓을 거야. 1번이 어렵다는 거야. 문학작품을 주고 그 문학작품을 서론, 본론, 결론까지 구성해야 돼. 그래서 이건 강의 들어보면 공식을 제시해놨어. 문장 공식을 제시해놨으니까 그 공식대로만 쓰면 돼. 그리고 1시간 안에 풀면 돼. 1번이 해결되면 이제 2번은 쉬워. 3번도 쉬워. 3번은 진짜 쉬워. 그래서 1번을 해결하면 중앙대는 합격한다. 중앙대는 키워드 잡아내는데 그 키워드를 딱 8개 잡아내면 합격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8개 다 못 맞춰요. 제시문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 나가야 됩니다. 게다가 문학 작품 나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주일 만에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앙대 기출문제를 쫙 다 풀어보고 1번의 산을 넘어야 된다. 그걸 알면 됩니다. 3번은 간단해요. 한 300자 정도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추론 이렇게 주로 요즘에 이제 비교하고 비판형이 많이 나와요. 비교형이 강세를 띄고 있어요. 중앙대 최근에는. 다음 경영, 경제 3번은 뭐 수리적 개념 활용하는데 아까 확통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이제 광운대는 120분 만에 750자 두 문항을 푸는 구조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를 얘네들은 키워드를 요구해. 키워드가 맞으면 돼.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정확히 반영해야 되니까 대학의 생각을 읽어야 돼. 그래서 대학의 예시 답안 보고 특히 대학의 해설 기준에 나온 키워드를 보고 그 키워드를 네가 찾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것만 딱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줘. 핵심 원리를 주고 그다음 사례 줘. 그 사례를 이렇게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가지고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석, 설명, 비판, 해석, 종합형 논술, 복합 논술 해서 뭐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원리를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원리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수능 이후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는 대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만납시다.